자, 하루 만에 시동이 걸릴 수가 없고 하루 만에 시동이 걸린 거는 제대로 된 세팅이 아니다. 일단은 숫자에 작아졌구나. 일단은 이거를 집어넣고 일자 드래버 아이들을 조금 올려놓고 연료도 많이 올라가야 돼. 조금 잠그는 거는 이제 이걸 잠그면 잠글수록 급해져요. 빨라지고 연료 잠그고 급해지고 빨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동 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안정도 내려갔어요. 몇 통 뛰었죠? 네? 몇 통 뛰었죠? 아니 어저께는 뭐 안 됐어요. 몇 통? 그러니까 몇 통? 어저께 한 통? 네, 이게 두 번째. 이게 길이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다섯 통인데 에너지가 엔진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열 통까지 뛰셔야 돼요. 너무 급해서 이제 가져가요. 지금은 잘 돌아가요. 뭐. 네, 그래서 이렇게 급해, 급해서 갔으니까 조금 여유 있으면은 그렇게. 아직까지 아주 꼼꼼하네. 아주 꼼꼼하네. 어디 있어요? 네? 어디 있어요? 어저께가 지금 게 아니라 오늘 출발을 할 것 같아요. 아, 출발, 오늘은 출발 안 했어요. 이제 수정도 되어 갈 것 같아요. 안 되는 건데. 이제 테스트 하고 올라가 볼까? 연료 나오죠? 시커멓게 연료 나오잖아요? 시커멓게 깨끗한 연료인데 타고 있는 건데 타가지고 이제 엔진에 안에서 이제 그 쇳가루랑 오일이 섞인 거예요. 태워가지고 좀 더 성내기 하면 성내기 조금만 더 성내기 연료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네. 깨끗하고 이렇게 쩍 되어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나와줘야 돼요. 이게 다섯 통 넘게 땡긴 거거든요. 다섯 통 넘긴 다음에 이제 부드럽게 간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죽었다가 깨어놔야지, 그다음부터 엔진이 잘 돼요. 이게 지금 과정이에요, 과정. 애로 얘기한다면은 지금 막 국민학교, 중학교 넘어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직까지 국민학교예요.
Yeah.
해보세요 한번. 살살살살 해보세요. 살살 여기서 와. 살살 주행으로. 앵앵앵앵.
1, 2, 3탄